네. 첫째로 제주 지역에 건설이 추진됐던 공군 탐지기지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. 공군 무슨 기죠? 네. 공군. 공군 탐지기지입니다. 아,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. 네. 일단 사드 문제는 뭐 제주는 검토되기가 좀, 저는 그 사드 추가 배치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격을 위한 그 방어, 자유권 방어 차원에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, 그 위치 선정은 그건 군사 그 전략 전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상식적으로 제주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. 금니빨 빼고 노조리 씨로 먹어줄게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,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의 새끼. 어 왜요? 도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,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아씨, 말은 잘해요, 이씨.